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오! 탈탈 털고 박살내는 독한 놈들이고 어. 에서 전학 온 어. 시원시원한 임시완 어. 나는 아름다운 아성 아성 용모 단정하고 섹시한 박용우야 예. 진짜 전화오지 왜 이렇게 늦게 전화왔는데? 나도 진짜 빨리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우리 전학생 같이 올 만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바로 전학 신청을 했지. 시안아, 광희가 시안이는 자기 광희가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5천만 원을 줘야 된대. 어?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. 그러면 5천? 어. 너랑 얼만큼 친해져야 5천을 받을 수 있니? 아니, 시안이가 5천만 원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? 아 약속도 아니고 그냥 어.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아. 자기가 결혼하면 나한테 5천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어.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그 친구가 애초에 좀 무력이 좀 있어. 지현이가 그래서 인별그램까지 올리지 않았어? 5천만큼 싫어해 그렇게 막 올리지 않았나?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. 아 근데 나는 사실 어.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이 꿈이기는 해. 왜? 여러 가지 생각을 그게 멋있어 많이 하는구나. 난 무조건 받을 건데. 그래? 진짜? 어. 몇 아니, 번이고 할 거야 난. 그렇지. 광희랑 나랑 같은 미용실 다니는데 매일 있어 미용실에. 아, 너 진짜? 미용실 다녀? 하고 오는 머리였어? 그럼 대충 와요 그러면? 아, 최선을 다한 거야. 일어나자마자 뭐 바로 오는 줄 알아 그러면? 아 왜냐면 너 집... 연예인인데. 너 집도에 근처니까. 먼저 시안이의 교육관계는 야 진호 형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? 누가? 아 시안이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어, 어. 우리 사석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. 한 2년 됐나? 본 적이 있거든. 어. 한번 또 보고 아 같이 또 술 한잔 하고 뭐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 번을 못 하다가 여기 아는 형님에서 갑자기 고정이 또 돼서 그 좋게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되게 어. 반가워. 그 지난주에 그래서 톡이 왔어요 저한테. 그래서 어 형 그래도 형 아영 가는데 형 있어서 그래도 좀 든든해요. 그래서 나도 야 나도 구석에서 쭈구리처럼 있는데 뭘 그러면 시안이가 봤을 때 진호의 그 압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왜냐면 언론에서는 일단 안 좋게 보고 있거든. 언론에서. 그래서 기사 났어. 이게 최선인가? 이진호 합류 이게 최선인가? 저렇게 YTN에서만 그래요. YTN에서만.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네가 YTN을 잘 안 나갔나 보지. 나갔어야지. 네가 그러니까. 연합팀이 한번 나가라. 연합팀이 한번 나가라야. 근데 난 진짜 시안이랑 술 먹는데 시안이가 위스키에 대해서 알려준 거야. 오. 위스키 좋아하는구나. 이거는 이런 이스키고 요건 향이 이래요. 그럴 때 넌 어떻게 얘기하니? 속으로 야 씨 다 똑같은데 뭘 갖다. 달라 진짜 달라. 그러니까 우리 역주행 제국의 아이들. 제국의 아이들 되게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약간 역주행 같은 느낌이 맞아, 맞아.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발라드로 오. 좀 준비를 해봤어. 이거 댄스곡이지. 뭘 댄스곡인데? 시원아. 혼자 네? 부르는 게 편해? 아니면 어, 드럼 좀 형 드럼 같이 해주셔도 좋잖아요. 이거, 이거, 네. 편하게 해주세요. 우리.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 아, 저도 해보고 긴장도 좀 덜 해보고 되고. 연주건 찍지 마세요. 오디오랑 다 꺼줘요. 혼자 해보시는 거니까. 이 지독한 후유증. 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가도 네가 쓰던 향수 냄새만 맡으면 보고 싶어지는데 떠난 사람이라 눈물만 보이고 잊을 거라면 아, 또 너를 두고 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후회
달걀을 번갈아가며 치면서 뚜껑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때 상대방이 깨트리면 이기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 자신 있게 내가 먼저 하고 싶다. 이럴 때일수록 아는 대표님! 오케이! 대표님! 대표님! 아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먼저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지목을 하시죠. 백화점. 아, 민 대표와 임 대표의 대결로 첫 번째 게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혹시나 중간에 멈칫하거나 동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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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리듬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뿅망치로 과감히 경고를 줄 겁니다. 아시겠죠? 준비. 자, 귀에 대시고 준비. 시작. 대표님 보고 때리셨는데요. 자, 우리 아는 엔터의 승리입니다. 아는 엔터는 다음 대결로 넘어가고, 자,